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종려주일은 첫 번째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무슨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250만 명이 모였습니다. 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50만 명이 예루살렘 아주 작은 도시에 운집하여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양탄자처럼 자신의 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겉옷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재산 1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펼쳤다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예루살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250만 명이나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행렬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심을 기뻐하며 그의 입술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박수를 쳐도 엄청난 환호 박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집중하며 박수치고 환호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놀라운 현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장은 보통 현장이 아닙니다. 엄청난 축하의 행렬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메시지 때문에 열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대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아멘. 그들은 이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일부는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엄청난 표적을 보고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니가 여기에 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가 여기에 있다 라는 소문을 듣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큰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땅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집하며 박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잔치가 없습니다. 엄청난 잔치, 이 당장 무엇인가도 이루어질 만큼 엄청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환영하는 이유는 올바른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 그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에서 도움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직장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맥을 넓힐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많은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열광하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열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독립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은 분명 잘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며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는 그 무리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행차가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왕하고 나귀는 너무 격조가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30에 되는 나이시기 때문에 장년 아니겠습니까? 이 장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의미는 다리가 바닥에 그슬린다라는 거예요. 다인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가 움직일 때마다 다리가 바닥에 대일 만큼, 그리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주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연약하디 연약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이 성공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는 최고 높은 자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성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왕으로 가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겁니다. 나귀의 큰 나귀도 아니고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훗날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영광을 얻은 후에, 아하, 그 일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리들이 군중 심리 때문에 우르르 정신없이 다니면서 흥분되어 있을 때, 제자들이 성공에 집착하여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를 얻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첫 번째 종료 주일에 주님은 하나씩 하나씩 성경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성취를 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 많은 사람들은 흥분하고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상상 속에 서 있었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정리해 봤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칭찬받고 대우받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공에 집착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몰려드는 함성 때문에 처음에는 깜짝 놀랐겠죠. 야, 우리 주님이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함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박수가 쏟아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주님도 사실은 나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도 존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환호는 나 때문이야, 이런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처음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다니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과거의 시간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다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노력이 돋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이 많아서, 내가 많은 공로를 세워서 대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지 못한 모든 신앙은 실패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제자들이 내 생각에는 내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우렁찬 박수의 10분의 1은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 내가 교회에서 엄청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 박수의 대부분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있고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대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는 존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자꾸 나 때문에,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헌신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뛰어났다고 생각하며 어리석은 모습으로 서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귀한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된 제단에 세운 장로님들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은 어리석은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향하여 박수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박수 내 거야. 저 박수 내 거야. 저 사람 웃고 있지? 저 사람 웃고 있잖아. 저거 나 때문에 웃고 있어. 저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깔고 있지? 거기에 내 공로도 있어. 이렇게 제자들은 마음에 생각하며,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나라를 크게 만드셨을 때 내가 1번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그러니까요. 내가 그러니까요. 내가 박수 받고 싶어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존귀함 받게 되는 모든 이유는 내가 많은 헌신했기 때문이야 생각한다면, 오늘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출세했습니다. 자, 우리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 덕분에 출세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존경받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얼굴도 멋집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나타나고 내 생각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잘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뚝배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정말 잘, 할랄랄랄랄랄. 내가 기분이 나쁘면, 우리의 믿음이 내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는데 하루만 왕으로 모신 거예요. 딱 하루만. 입성하실 때 그 많은 군중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다음부터는 왕으로 안 모십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을 만나서 담판을 지으신다든지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나의 첫 번째 자리는 누구고 막 이렇게 딱 구성하면서 나라다운 면모를 바꾸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든지, 또 이전에 베풀어 주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딱 하신다든지,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든지,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변화 때문에, 기적 때문에 그렇게 좋아해 놓고 기적을 안 베푸니까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 지는 상황 가운데 맥없이 잡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내가 따르는 예수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생각하며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망하면 급변하게 돌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면 사람들은 급변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로
제자로 있다가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호산나 외치던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무리들의 환호, 무리들의 칭찬, 무리들이 잘한다고 말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동일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을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섭섭하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실망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무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리 속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 주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말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곧바로 마음을 달리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마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많은 체험이 일어나도 그 체험과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고난받고 십자가 진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내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처럼 어느 곳에 기적이 일어났다 우르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 우르르, 군중심리는요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군중심리입니다.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 같이 뛰는 거예요. 뒤에서 돌아가니까 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심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군중심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나타나는 표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나의 내면으로 함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맞으신가?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 맞으신가?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맞으신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감동을 주며 주님 덕분에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인생,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첫 번째 종료 주일날 일어났던 엄청난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따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